안녕.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했다가는 영상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아. 면접 관련된 거 빨리 영상 올리는 게 도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합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영상에 대한 책 추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능 끝나고 그거는 차차 올릴 생각이에요. 어차피 지금 책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. 먼저 일찍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선택 과목 관련해서 많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사실 영향을 아예 안 끼친다고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입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시원한 답은 해드리진 못하는데, 뭐 물언을 배우지 않는데 물투를 했다면 그게 사실 물투가 물언이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할수 있는 거니까, 이 물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물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냥 물투만 들은 것도 아니라 생기부도 좀 채우고, 이게 불안하기야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들이 생각보다 하나 삐끗했다고 너 바로 탈락 막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. 뭐 3년 내내 진로가 일관되면 좋겠고, 뭐 어떤 이런 것이 약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인정을 한다만, 그렇지 않은 학생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, 뭐 3년 내내 진로가 일관됐다 하더라도 안 뽑을 수도 있거든요. 생기부가 부실하거나 성적이 엉망이거나 한다면 조금의 이점은 얻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이점을 주거나 하진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, 면접을 못볼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은 면접에 대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단 말이겠죠? 이거는 진짜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.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혹시나 내가 진로를 늦게 설정해서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기부를 많이 채우지 못했다 뭐 이런 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 걱정하는 거야.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원서를 냈다면 사실 걱정 이제 진짜 한 켠으로 다 치워두고, 이미 원서 냈는데 원서 뺄 수도 없잖아. 어떡할 거야. 그냥 있어야지. 그간의 그 3년간의 내 노력을 믿는다면 그런 어떠한 불안함은 잠시 내려두고 다른 것들, 내 앞에 놓인 다른 것들을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사연에서는 면접학원을 가는 걸 추천하는지, 면접학원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도 되게 잠깐 말한 적이 있는, 제시문 면접같이 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그 제시문 같은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준비하는데,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뭐 학원의 도움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면접학원은 너무 완성된 모습 을 만들어줘서 그 학생의 맛이 안 산다고 해야 되나? 그 면접관들도 알아요. 이거 답을 외운지 안 외운지 보여. 우리가 봐도 보여요, 그런 거는. 그래서 과연 그게 뭐 얼마나 큰 이점을 줄까 싶은 거는 사실 있긴 해요. 또 생기부 뜯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제가 영상에서 사색이란 단어를 얘기했었었는데, 사색은 일상에서 내가 뭐 어떠한 모빌리티, 뭐 이동수단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. 그래서 이 모빌리티에 있어서 되게 뜨거운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요즘 막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애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도 있고, UAM이 처음 도입이 되는데 뭐 이거를 뭐 어디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답을 한 번씩 내보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뭐 저처럼 공대 분야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한번더 생각해보고, 이런 것을 제가 사색이라고 얘기한 거지 생기부가 사색은 아니에요. 생기부는 그냥 뭐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도만 알아가는 건될것 같아요. 전공 관련된 것들은 왜 했는지, 또 이제 내용도 한번 내가 보고서를 썼다면 그 보고서 내용 그냥 한번 다시 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만 기억해 가면 될것 같아요. 왜 했는지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고, 어떤 내용이었는지랑 같이 왜 했는지 좀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두개 생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유가 된다면 약간 깨달은 점까지. 근데 깨달은 점 내가 생각하라고 하지 다들 답을 만들어내더라고. 그래서 감히 내가 입 밖으로 못 꺼내겠어. 하지만 꺼내버렸네. 생각해 할 바에. 전공 관련해서 좀 깊게 했다는 활동들은 내가 뭘 깨달았는지까지 한번 관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표가 1차 합격자 발표가 대체로 면접이 있기 일주일 전쯤에 나오잖아요. 원서를 넣고 그 1차 발표까지의 기간은 꽤나 길고, 그러면서 내가 이 대학의 1차에 과연 붙을 수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이제 DM으로 연락 되게 질문 같은 거 많이 주시는데,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. 너무 걱정된다고 댓글로도 좀 받고, 내가 1차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? 떨어지면 뭐 진짜 다 아무 쓸모없는 건데 왜 하고 있는가? 고민을 다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최저를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저도 똑같았거든요. 정말 상황도 저랑 되게 비슷한데, 근데 그렇게 더 공부했죠, 저는. 이것마저 떨어지면 진짜 재수인데, 저는 사실 대학 뭐 올려가는 것보다 재수하는 건더 싫었어요. 그냥 난두 번은 이거 못하겠다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 공부를 했었죠. 저는 또 이제 생명을 벼락치기를 한 인간으로서 그 불안함이 들면,
아 진짜 나 어떡하지? 아 빨리 이거 다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더 들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내가 맨날 면접 준비를 할 수는 없고 차라리 수능이라도 공부하는 거지 그 남는 시간에. 이맘때 불안하지 않은 수험생은 진짜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. 그렇다고 그 불안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불안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.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. 그러니 너무 내 일상을 망치지 않을 정도로만 불안을 조절을 해야 하고 그건 아마 본인의 몫일 것 같아요.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라도 집중해라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여기 1차 합격 발표가 수능 전날인 게 있는데 저랑 확인할 거냐고 물었거든요. 전 확인했어요. 아주 내가 수능 이틀 전이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열어보고 말았어. 이거 근데 아마 궁금해서 못 빼길걸? 저는 확인했었어요. 다음은 면접 준비가 학종 많이 놓으셨네. 생기부에 프랑스어 언급이 없는데도 서양어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어과를 지원하신 것 같은데 이게 흠이 될까요? 내 흠이야 될 순 있습니다.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결과니까 기다려보고. 근데 이분 저 최근에 연락 받은 것 같은데 1차 합격했다고? 맞으면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. 그리고 면접 볼 때 긴장되면 나오는 버릇 같은 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. 이거는 긴장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. 제가 최근에 그 뇌과학자 장정생님 영상 봤는데 이런 류의 불안 있잖아요. 어떠한 상황에서 오는 그런 불안은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된대요, 그 불안에. 그러다 보면서 차차 적응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도 모의 면접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혼자서 카메라 켜고 연습하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되고 면접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분은 국어교육과를 꿈꾸는데 전공과 관련된 성적은 좋은 편이지만 수학 성적이 낮다고. 면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본인 이야기를 해야죠. 왜 수학 점수가 낮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. 저는 수학 점수 낮냐는 질문에 시험지 다 못 풀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. 제가 근데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전공과 관련된 게 좋은 편이니까 이 수학 성적을 그래도 교육과니까 사범계열이니까 물어보긴 하겠다. 본인이 그래도 싫어서 아예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수학하기 싫어서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에 관련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질문 수학 진짜 못하는데 공대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. 진짜 힘들어요. 진짜 너무 힘들어.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. 근데 따라갈 수는 있어요. 고등학교 수학이랑 좀 겹쳐있는 부분이 많거든요, 초반에. 그리고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, 그냥. 조금 눈물이 나는데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. 저는 작년 이맘때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영혼 한 반쯤 놓은 채로 그냥 맨날 문제 풀고 딴짓하고 면접 준비 좀 하다가 딴짓하고 문제 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맘때쯤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딱 최소한의 공부만 했어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몇 달만 있으면 갑자기 성인이 된다고?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큰일이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긴장할 수 있을 만한 범위를 넘은 듯한 기분이 들었었어요. 그때는 되게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약간 되새겼던 게 그럼에도 시간은 지나간다는 말이었거든요. 이게 아무리 힘든 일이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어도 결국에는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어느새 저 끝에 도달해 있을 거고 저 끝에서 또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한 달만 있어봐요. 훅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. 이게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아마 한 달 지나면 몇몇 대학교들이 이미 최종 발표한 시작할 즈음이거든요. 이미 면접까지 다 다니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전형들은 거의 끝나서 다들 있는 대로 놀고 있을 타이밍이에요. 딱 한 달 뒤가. 그게 겨우 한 달이라는 기간인 거예요. 너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결국엔 다 끝나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해야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 끝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버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요.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자랑하러 와주세요.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, DM, 메일 편한 걸로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 책 추천으로 들고 올 거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. 안녕.